하나님은 부모님께 받은 신앙유산을 자녀가 보배처럼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가장 혹독한 시험, 그는 어떻게 통과했는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가끔 우리 신앙을 시험하시죠. 우리의 신실함의 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시험을 하시는 거죠. 이건 굉장한 시험이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낳은 아들이에요. 이거 아들이 아니라 손자와 같죠. 손자와 손녀를 키워본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 그 아들을 하나님 약속의 아들로 주셨지만 이삭을 낳은 다음부터 눈길이 항상 이삭에게 머무는 것을 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보시다가 좀 걱정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보다는 이삭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삭에 대한 염려와 이삭에 대한 집착이 점점 깊어진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시험을 내신 거죠.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선물 주신 자녀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가혹해요. 이제를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이스마엘을 내보낸 다음에 이삭은 독자가 된 거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통과해요. 3절의 소재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배경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을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퀘르케가로나 또 A.W. 토저는 밤새워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밤새워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밤에 말씀을 이렇게 오늘 증거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좀 제가 걸었어요. 걷는 중에 떠오르는 모습이 사라의 모습이었어요. 사라. 사라가 아브라함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9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경수가 끊긴 다음에 하나님 주신 아들이에요. 이스마엘 때문에 그토록 고통받았던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고 너무 기뻐서 이렇게 창세기 21장 6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자기를 웃게 하셨대요.
그렇죠.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13년 동안 이스마엘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사라가 웃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웃음을 빼앗아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래요. 사라의 가슴 속에 품었던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것이죠. 밤새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품에 있는 아들, 성장하긴 했지만 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준 사라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이게 어머니의 고통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고통과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한 모습이 오늘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곧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 복음의 스토리가 창세기 22장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놀라운 스토리죠.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자주 방문해야 될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신앙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예비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예비하러 올라갔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전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두 종에게 내가 아이 곧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대요. 이삭을 바치면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유산을 부모는 자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죠.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여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 너무 아름다운 예배의 정신이 여기 담겨 있어요. 예배는 우리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들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은혜를 받으러 오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분명한 우리의 경험이긴 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근본 정신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는 가는 곳마다 이주하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마치 신앙 깊은 성도들이 이사할 때마다 목회자를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비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소중한 전통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이사예배 또는 사업체를 새로 시작할 때 또는 장소를 옮길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게 진정한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생애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존귀하게 됐죠. 왜?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시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의 인생은 하찮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찮게 여겼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찮게 만들어버렸어요. 엘리와 두 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찮아지는 거죠. 이삭은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이삭이 아버지를 보니까 평소 좀 달라요. 분명히 불과 칼은 준비되어 있는데 나무도 준비되어 있는데 어린 양,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묻죠.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이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요.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놀라운 질문에 놀라운 선포죠. 믿음의 선포죠. 8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고백하잖아요. 얼마 전에 고 장덕신 권사님 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두 손주, 손자와 손녀가 조사, 할머니의 아름다운 생애를 추모하는 조사를 드렸는데 퍽 감동적이었어요. 첫 번째 손자는 큰 아들의 손자였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의 내용 가운데 우리 할머니는 예배하는 분입니다. 26년 전에 암 선고를 받았을 때도 예배했습니다. 기쁠 때도 예배했습니다. 슬플 때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임종의 순간에도 할머니는 예배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매 센텐스마다 우리 할머니는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큰 따님의 딸이죠. 손녀. 손녀가 조사를 하면서 남긴 말.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지만 할머니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까닭은 뭐냐면 선주들이 할머니의 신앙을 보고 신앙의 유산을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를 보았고 경험했고 그리고 그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녀가 그런 일을 하더군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믿음은 가졌지만 조금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할머니의 소천 과정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의혹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분이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한 까닭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제사를 번제로 드립니다. 9절에서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와 함께 경외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게 경외함이죠. 경외함의 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하신 까닭은 2000년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2000년 후의 사건을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미리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드림이에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진정한 예배 정신을 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먼저 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보통 3부 같으면 한 15분 정도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드릴 때는 잘 안 들어오세요. 온라인에 어떤 분들은요, 설교할 때만 들어와요. 왜? 찬양을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머리는 알지만 행동으로 보면 설교를 통해서 뭔가 받겠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자체를 올려드리고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올려드리는 이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아브라함의 생애는 드림의 생애였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의 드림의 삶의 첫 번째 경험은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적과 롯이 끌려갔을 때, 살 앞에 갔을 때 그를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죠.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리죠. 창세기 14장 19대 10절을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었더라. 살렘 왕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이게 11조의 기원이에요. 율법적으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한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시각장애인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눈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중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해야 되는 아들이에요. 어린 소년 윤인수가 길에 나가서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시작했어요. 친구의 돈을 받긴 했지만 시각장애인인데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느 날 이 윤인수가 돈을 벌어서 벌은 돈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께 드렸어요. 돈을 받아든 어머니는 아들 윤인수의 등을 두들겨주며 십일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인수가 더럽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십일조는 무슨 놈의 십일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나의 눈은 멀게 됐고 어머니는 중풍으로 병들게 했고 우리를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십일조를 내라는 것입니까? 병든 어머니가 어린애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온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니? 제 어머님이 참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사셨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로 결정을 하고 고등학교 때인데 한 번은 어머님이 빚을 내서 이제 생활을 꾸려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빚을 내신 어머님이 십일조를 드렸어요.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건 지나치십니다. 아니, 신학교에 목사가 되라고 하는 제가, 어머니, 그것은 좀 신앙에 지나치십니다. 아니, 빚을 내고 왜 십일조를 드십니까? 수입도 아닌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그래도 주신 거다. 그리고 두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머니를 자꾸 생각해요. 그 어머니의 신앙 유산이 저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빚을 내도 십일조를 드렸던 어머니의 신앙. 똑똑하지 않은 아들을 향하여 짧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이 준행이란 말이 공동번역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새번역은 복종이라고 얘기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외는 순종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중요한 원리가 있죠.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시작됐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본제로 드릴 것이를 말씀하시되 그 말씀 청종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참 좋아요. 요즘 순종이나 말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영국 황실로 결혼을 했던 여인들이 결혼식에 모두
주례하는 분에게 순종, 복종이란 말을 빼달라고 부탁했어요. 네, 다이애나 왕자비도 해리스 그분의 부인 되시는 분도 슬픈 일이죠. 여러분, 순종은 큰 복을 낳습니다. 순종은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순종은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큰 복, 복에도 큰 복이 있더라고요. 은혜도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궁금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좀 궁금한 게 많거든요. 복인 복인데 큰 복이 있고요. 은혜도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더하신다. 은혜를 더하신다. 큰 은혜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큰 복, 첫째로 하나님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순양을 예비해 주십니다. 13절 14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순양이 있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순양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드렸더니 보인 거예요. 순종하니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설교 말씀이 잘 들리질 않아요. 설교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은 이 순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거 아셨어요. 순종하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숨겨놓으신 거죠. 이 순양이 누구죠? 장차 오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최고의 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꾸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역행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카로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엘리의 세림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마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주신 다음에 이삭에게 집착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에게는 이삭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순양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미리 보았다고 그래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예수님의 때를 미리 보고 기뻐했대요. 언제 보았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본 건 제가 볼 땐 두 가지인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상, 살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 예루살렘 왕, 또 하나는 순양이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친구하자고 그래요. 왜? 장차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진짜 드린 거예요. 언제 드렸을까요? 언제 드렸냐면 모리아산을 떠나기 전에 드렸어요. 이미 모리아산을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삭은 죽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드리지 못해요. 저는 이 그림 속에서
모리아 산을 떠나기 전날 밤에 밤을 새워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기 전 그 기도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밤새워 기도할 때에 몰래 숨어서 흐느꼈던 사라의 눈물을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미리 보았다 그러고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대요. 하나님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대요.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본 거죠.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정수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공부하면 이 복음의 정수를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성역 공부죠. 일법이 오기 전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후손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15절 16절을 보세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복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심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 부르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반복하셨던 그 긴박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큰 복을 주겠다. 그가 받은 큰 복이 뭐죠? 큰 복은 번성의 복이에요. 형통하고 번영하는 거죠. 그 씨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과 같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꿈이 있어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큰 복은 승리의 복이에요. 승리의 복.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할 때 성문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성문을 차지하는 건 이기는 거죠. 그냥 성문 열고 들어가는 거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리브가죠.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나중에 그의 오빠로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큰 복은 천하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고 장덕신 권사님의 아들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남긴 유품 가운데 하나를 제가 소개받게 됐어요. 주로 성경을 필사한 것들. 네. 또 하나 1992년 7월 5일 교회 이웃초청 예배 전도 행사에서 44명을 인도해서 교회 상을 받아가지고 그 폐가 있더라고요. 권사님 혼자 44명을 전도했어요. 그 교회에서 상을 줬어요. 전도상을 줬어요. 자녀들에게 남긴 유품이에요. 제가 막 감동이 됐어요. 그 권사님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부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봤거든요. 새벽이면 그토록 오래까지 기도하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한 거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도한 줄 몰랐거든요. 뿐만 아니라 전도 행사에 한 번 행사에 44명을 전도했다면 뭐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시가라는 말은 첫째는 이삭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2000년 후에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의 역대사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지만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돌아올 때가 3일 만에 돌아오거든요. 아니, 3일 만에 가죠, 거기까지.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한 사건과 그 다음에 모리아산까지 가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는데 이삭 대신에 순양을 바치고 이삭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게 부활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삭이 부활을 경험한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3일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사흘 만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반복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사실 아주 많이 강조해요. 저희 교회 영적인 슬로건 가운데 한 해 동안 제가 한번 정하고 싶은 그런 슬로건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 우리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공동체죠. 그런데 한 해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좀 예배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곧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죠. 여기서 배우는 놀라운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경외함이 보배예요. 보배. 이사야 36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또한 하나님의 경외함은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39절을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생명의 셈이죠. 잠언 14장 27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아브라함은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그리고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이제는 이삭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드리면, 드릴 때 우리가 비우잖아요. 드리면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복리로 더 큰 축복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원리와 드림의 원리예요. 저는 어머니로부터 드림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제 욕심을 채우지는 않았지만 제가 신학교 가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드리면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돌려주실 때마다 더해 주셨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돌려주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저의 탐욕을 채워준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 제가 섬겨왔던 교회들 다 복을 받았어요.
항상 부흥했어요. 내 눈을 파킨 양이 부족해서 문제였어요.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긴 했지만 하나님은 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드림이 새로운 시작이죠.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통의 기름, 가루와 병의 기름을 가지고 그걸 드렸더니 새로운 시작이 전개가 된 거죠.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더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삶보다 더 고귀한 건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에 남겨준 신앙의 유산이 뭐죠? 예배의 원리죠. 믿음의 원리죠. 축복의 원리죠. 승리의 원리죠. 순종의 원리가 담겨있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 그는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에게 순종하잖아요. 이삭의 순종. 순종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음성 그런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죠.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22장 23절에 보면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그 창세기 마지막 2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리브가가 나와요. 왜냐면 리브가가 누구죠? 이삭과 결혼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슬쩍 이름을 등장시키죠, 리브가를.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만나서 네, 야곱을 낳고 에서를 낳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중에 요셉이 그 중에 유다가 그리고 예수님 모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믿어요. 이해하지 못한 두 가지 말씀을 믿었어요. 첫 번째가 5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삭은 이걸 들었어요. 우리가.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정말 준비하신 걸 보았어요.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이 돌아온 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내 집에서 기다린 사라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하나님께 데려버렸던 사라, 눈물을 흘리며 지냈던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돌아온 이삭이 돌아오자마자 사라의 품에 안길 때 이삭을 끌어안고 사라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뻐했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요? 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을 때 그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지긋하죠. 오늘 찬양 들려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인 찬양이었어요. 거의 울 뻔했어요. 네, 설교하기 전에 너무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울음을 참았지만 가사와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들에게 있는 주름살이 아름다운 영광의 주름살이죠. 그리고 아버지들의 나이가 들면 축 처진 어깨가 사실은 영광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히스토리 속에서 우린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게 되고 또 이삭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예배의 정신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 부모님들과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기 원하는 그리고 사라의
신앙을 따라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함으로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미 우리 품을 떠났다면 이제 우리가 훌륭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